애기다 애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0년대 예능을 보자면은 나 여기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관련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이건 약간 그거 같다. 편의점에서 파는 육포 있지. 약간 떡갈비스타일인데? 이건 맛있어. 나도 진짜 팬미팅 다니면서 새로운 음식 진짜 많이 먹었어. 태국에서 굴 먹었던 거 같아. 나 그게 너무 맛있어. 내가 태국에서 맨날 땡국반, 뭐 카우판 뭐 맨날 그런 얘기하다가 그 굴을 처음 먹어본 거야. 이거 형체 아닐 거야. 그래? 아, 먹어볼게. 근데 이거 맛있어. 그리고 난 계속 먹다 보니까 맛있는데? 밥도둑이야. 내가 밥이랑 먹어야 돼. 난 이게 맛있어. 할로. Thank you. 이거는 우리 약속이니까 찍어야 돼. 또 필리핀에 오니까 우리가 먹으려고 했었던 할로할로를 진짜로 먹을 거고. 좋아. 여러분 빨리 먹어. 좋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되게 시원한 맛이고 그렇긴 한데 정확히 어떤 맛인지 정의가 안 내려. 이게 자주 먹던 게 아니라서. 그지. 어. 맞아. 내가 진짜 이번에 컨디션만 좋았으면 진짜 후반부에 왔다 갔다 진짜 많이 했을 것 같은 거. 나중에 각 잡고 1시간짜리 브이로그 어때? 일주일을 아예 통으로. 무슨 날에 스터디 뮤비 한다고 한 거냐? 스터디 뮤비는 3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책을 보는 걸 찍고 20번 돌릴 거야. 고양이야. 애기다 애기. 아니 얘 털이 되게 부드러워. 서울 갈래? 서울? 서울 갈까? 서울 갈까? 어떻게 너무 이쁘다. 근데 되게 신기하다. 뭐지? 그냥 집인가? 정말 열심히 투표해주신 저희 팬 여러분들께 바치고 싶고요.
그 사랑에 보답하는 배우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멋진 트렌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준호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이상에 걸맞는 멋진 배우로서 여러분들께 연기로 잘 보답할 수 있는 사람 되겠습니다. 킹드랜드 감사합니다. 우리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2023 AEA 영광의 대상 수상자까지 네, 안녕하세요. 유준호입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상을 두 개를 들고 이렇게 이 상을 안겨주기 위해 밤새 노력하고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 모아서 진짜 저를 응원해 주셔서 좋은 영광을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를 사랑해 주신 팬 여러분들께서 많은 또 사랑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살다 보니 또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사랑을 정말 해외에서도 듬뿍 많이 보내주셔서 이렇게 또 좋은 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TBC 드라마 킹더랜드에서 까칠하고 차가운 모습부터 네, 안녕하세요. 희노애락을 정말 좋은 방법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감독님, 작가님, 그리고 배우분들을 대표해서 바뀌는 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삶은 짧고 감정은 무한하니 정말 여러분들이 느끼는 희노애락 모두를 참지 말고 서로에게 또 사랑을 전하고 슬픔을 나누는 그런 202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상은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서 이렇게 수상도가 잘 전달해가지고 인상 말고도 팬 여러분들께서 정말 밤새 투표를 해주시고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2024년에는 그 행복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마웠고 2024년에도 파이팅 합시다. 이걸로? 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시면 끝인데. 아, 오케이. 생각보다 판단이 괜찮네. 시상을 하고 저는 바로 비행기를 타러 가야 돼요. 시상하러 다녀오겠습니다.
슬라만 말람.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앨범은 무엇인지 발표해 보도록 할까요? 예, 좋습니다. 이제 딱 골든디스크 시상을 마치고 저는 이제 바로 비행기 타러 갑니다. 비행기에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콘서트 준비를 해야지. 콘서트에서 봐. 퇴근해.